노래 이렇게 마지막에 안아줘요 노래를 쭉 하는데 예, 저도 뒤에서 함께 여러분들도 보고 공연하시는 분도 봤는데 연인끼리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아직도 안아주시면 좋죠? 약간 표정은 약간 포기하신 표정이신데요 지금? 그렇게 아니시고요. 저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안아주면 덥다 이게 다. 자 농담이었고요. 4살 차이.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 정말 이 노들섬 잔디마당과 정말 딱 어울리는 공연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초여름이라서 이 저녁이 그렇게 많이 무덥지가 않아서 아주 간질간질 아주 감미로운 소리가 모든 분들을 또 즐겁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멋진 공연 펼쳐주실 분들인데요. 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도 있고요. 장구도 있습니다. 네, 퓨전 국악밴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행락객이라는 팀입니다. 실력파 소리꾼의 시원한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묵직한 소리를 담당하는 피아노 연주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려줄 장구까지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또 하모니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지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국악밴드 행락객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놀거나 즐기러 온 사람들 행락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뜻하는 저희 팀 이름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국악을 기반으로 조금 대중화하고 싶은 곡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무대는 저희 행락객의 객을 따서 객타령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께 복을 많이 드리고자 네, 만들어본 곡이고요. 그럼 첫 번째 무대의 객타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